여러분들이 산업을 빨리 스위치하는 게 좋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회사가 작을 때 빨리 들어가는 게 좋고 그 산업에 초기일 때 들어가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26년 전에 좀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6년 전 지금 내 나이대나 경력을 봤을 때 은퇴할 때까지 지금 있는 영역에서 내가 커리어를 그냥 마무리를 하겠다. 그럼 이제 은퇴가 언제냐, 모두가 65세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뭐 회사 갑자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기업만 있으면 뭐 미래에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움에 봉착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잘 정리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G5로 갈 수 있대 우리나라가. 7대 산업이라는 키워드가 정부라든지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에게는 일반화된 용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고 단어 정도로는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한민국 초일류 선진국으로 가자라는 긍정적인 전언이 전 너무 좋았고요. 구체적인 하우를 바로 제시합니다. 7대 미래 산업의 10%만 잡아도 전지의 천재. 이걸 잡으면 GDP가 더블링이 된다. 이게 뭐야? 2배 성장이 된다. 2배. 그래서 2배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와, 너무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네 가지가 요건 거고 5,700조 원이래요. 시장이. 야, 본 적 있나요? 이런 숫자를 엑셀 상으로라도 졸다가 잘못 눌러가지고 눌러가지고 뭐 이런 숫자를 뭐 갔을지 뭐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쓰는 범위를 이제 한참 넘어서는 이제 그런 숫자죠. 과감한 도전정신으로 반도체 차 신화에 이뤄가야 된다. 84년에 GDP가 78조 원이었대요. 그런 게 딱 5년 뒤에 165조 원으로 2배로 성장합니다. 2배 성장하는 딱 5년 걸렸어요. 그리고 한 9년 뒤에 또 더블링이 됐어요. 315조 원. 근데 이제 이게 될 수 있었던 게 당시 첨단 산업이었던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딱 4개를 우리 걸로 만들었대요. 이게 이때 막 유명했던 현대그룹의 그 신화죠. 그리고 삼성의 막 그 프랑크푸르트 산업 막 이런 것들이 막 팡팡팡팡 던져지면서 요 4가지 영역이 우리나라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산업구조를 만드는데 기여를 했다. 굉장히 이례적인 성장을 이미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새로운 거대 시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여기를 가야 된다. 2040년 GDP 더블링이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남은 거죠. 이런 큰 시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가야 된다라고 먼저 던지는 게 두 가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20년 전 휴대폰 LCD 호령한 것처럼 유망산업을 품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했던 방식인데 그러면서 아주 자극적으로 습니다. 과거 영광에 빨대꽂기를 하면 안 된다. 그 근거는 앞에 나옵니다. 수출 품목의 변화가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과거했던 거 하는 거지. 대기업 다니신 분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윗분들 보면은 막 되게 막 영감 있고 그러네요. 와, 진짜 우리 회사 살아있네 막 이런 느낌인가요? 제가 뭐 대기업도 많이 만나고 정부도 많이 만나고 공무원들도 최근에 많이 만나는데 많이 만나볼수록 그냥 실수 안 하는 게 거의 목표야. 그리고 문제가 안 생기는 게 목표고 무언가를 한번 내가 뒤집어 보리라 뭐 이런 게 잘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좀 필요한 건데. 그리고 지금 어차피 세계적인 경제 질서가 지금 막 재편되는 이 상황 전쟁도 막 나고 막 장난 아니잖아요. 이럴 때를 오히려 위기지만 어떻게 보면 이걸 기회로 그냥 해서 빠바박 가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지 않나. 다 나름의 이유는 있겠죠. 저는 이분의 이 진단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과거 영광에 빨대꽂기를 한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미래 7대 산업이 뭐냐? 로봇. 지금 현재가 400억 달러인데 2600억이니까 뭐 성장률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우주산업 지금도 크고 앞으로도 클 것이다. 바이오도 지금 이제 1조 5538억 달러 3조 이게 제일 커지죠. 바이오가 왜 그럴까요? 왜 바이오가 제일 커질까? 안 죽으니까. 사람들이 안 죽어. 그리고 다음에 AI. AI가 대박입니다. 2억 달러에서 1조 3천. 야, 이거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제가 보기엔 AI가 짱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AI 쪽으로 여러분 가셔야 돼요. 수소 규모가 아주 크진 않네요.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전. 뭐 원전이라는 거 특성상 어쩔 수 없죠.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효율이 좋은 게 없다 보니 환경적인 이슈나 이런 거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지만 어찌됐건 차세대 원전도 되게 중요한 미래 7대 산업으로 분류를 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 이 7가지 중에 하나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돈이 몰리는 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몰리는 산업에 기업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새로운 시도와 매출과 수익과 이런 증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이런 거를 활용하는 기업으로 가시면 돼요. 영업을 하더라도요. AI를 기반으로 한 영업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 그런 회사 영업 직무 되게 필요합니다. AI가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영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AI에게 학습시키는 건 결국 사람이란 말이지. 자, 지금 건설 같은 건 항상 필요한데 미래 산업이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미래 산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거를 좀 나눌까요? 미래 산업인 건설은 뭐고 미래 산업이 아닌 건설은 뭘까요?
그럴까? 얘네들과 연계된 로봇, 우주, 바이오, AI, 수소,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전과 연결된 건설은 미래 산업이죠. 얘네랑 상관없는 건설은 미래 산업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산업의 규모는 더 쪼그라들겠죠. 회사들은 점점 더 많이 없어지겠죠.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농업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죠? 1차 산업이 뭐예요? 농업, 수산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없어질 수 있습니까?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근데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가면서 어떻게 돼요? 방법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스마트팜이잖아요. 농작물을 만드는 게 AI와 로봇과 자동화 설비가 들어온 곳과 그냥 진짜 모내기 하고 막 하나씩 하고 이거는 생산성의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되고 당연히 농작물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달라지겠죠.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건설이라는 거 없어질 수가 없지. 아까 신발도 제가 그랬잖아. 두 개로 딱 나뉘겠죠. 진짜 수제로만 만드는 신발 아니면 로봇이나 커스터마이징 기술이나 이런 것들로 거의 뭐 100% 가까운 자동화. 신발이 지금도 자동화가 아주 100%가 어려운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아예 딱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내용들을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산업을 바라볼 때 영업이면 로봇 산업으로 못 갈까요? 갈 수 있죠. 로봇을 메인 아이템으로 하는 로봇을 기반으로 무언가를 판매하는 기업이 있다면 거런대로 이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이런 영역으로 한번 스위칭하는 거를 이직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AI로 얼마나 진정성 있게 회사의 경쟁력을 바꾸려고 하는가, 바이오 영역과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쪽으로 이제 한번 지원을 해보는 거죠. 지금 이제 AI를 배우려면 어디서 배워야 하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실 텐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AI와 연계된 회사라면 일단 글로 들어가라. 조금씩 조금씩 익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AI를 업무상 한번 사용도 해보고 또는 AI를 기반으로 제품화 시키는 것도 한번 배워보고 그러니까 결국 일을 통해 배워야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AI 엔지니어가 될 게 아니잖아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AI라는 거는 점점 더 일반화되고 보편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저는 그곳으로 과감하게 이직을 쉬프팅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작을 때 가는 게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드라마 보셨나요? 그 뭐지? 막내딸, 막내딸이 아니라 부잣집 도련님인가? 뭐 재벌집 막내들. 근데 이제 거기서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나와요. 정치 자금을 누구한테 줄 거냐 막 이거 가지고 막 다들 답을 막 못 찾고 막 그러는데 그 손자가 딱 와가지고 3등한테 줘라. 그리고 줄 거면 상대가 인식조차 못할 때 빨리 가서 줘라. 지금 당장 줘라. 이제 이렇게까지. 물론 이제 그 친구는 미래를 안다라는 이제 컨셉이었으니까 뭐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최대한 빨리 가는 게 좋다. 왜냐면 지금은요 아직 이게 우리나라의 주류가 아닙니다. 여러분 쿠팡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쿠팡 출신들이 여기저기 막 난리도 아닙니다. 대기업에도 막 스카우트 돼서 가고요. 또 쿠팡 출신 사업도 많이 합니다. 스타트업 씬 보면 전부 다 쿠팡 출신이야. 토스 출신 막 엄청 많아요. 그 예전에 토스 처음 나올 때만 해도요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여러분 자세히 해보세요. 쿠팡이 뭐 얼마나 오래된 회사인지, 토스 얼마나 오래된 회사인지 자세히 해보세요. 마켓컬리 얼마나 오래된 회사입니까?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초기에는 들어가기 되게 쉬웠어요. 지금 그 회사 들어가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AI라든지 이 영역이 기업들이 많이 늘어날 거고 정부 정책도 자금 일로 몰립니다. 100%예요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여기서 채용을 하겠죠. 근데 재밌는 거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를 안 가요. 대기업도 아니죠. 연봉도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뭐 또 중소기업 같아 뭔가 조소기업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회사들도 있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안정감 있게 하는 것도 뭐 필요해요. 그것도 제가 뭐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장기적인 지금 모든 기사 모든 연구 모든 방향성이 7대 산업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백해요. 이미 검증된 내용이고 확정된 내용이에요. 확정된 내용. 그래서 드러커 형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미래를 예측하려 하지 마라 그래요. 이미 일어난 일만 가지고 판단하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미래를 예측한다 좀 근접할 수 있는 하나의 표현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인구의 변화를 봐라. 그거는 확정된 거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예요? 인구가 감소하는 게 이미 확인된 거죠. 확정됐어.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빼박이야.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아니 인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일할 사람이 없는데 당장 매장에서 알바 없잖아. 이제 어떡하냐고 대체. 아니 서울에나 뭐 알바생이 있지. 서울도 알바생 구하기 좀 어렵다 그러잖아요. 서울만 딱 넘어가도요 아예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AI나 로봇이 결합된 어떤 형태로 반드시 대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AI가 비싸긴 하지만 얘는 24시간 쉬지 않아. 그리고 얘가 처리하는 업무의 양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보다 낮네. 이런 거를 기업들은 지금 벌써 하나씩 캐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지고 많은 AI 업무용 기술들이 지금 막 런칭이 되고 있단 말이죠. 막 쏟아져 나와. 그냥 확정된 미래입니다. 확정된 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AI 그리고 두 번째 바이오.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사실은 우리가 좀 초점을 잡는다면 저는 여러분들 할 수만 있다면 40 이전이라면 저는 누구나 지금 바꿀 수 있고 지금 한번 도전해야 된다. 근데 40 넘어서 도전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결혼도 하죠. 뭐 자녀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씀씀이도 좀 커지죠. 따라가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뭐 새로운 기술들이 막 나오는데 빨리빨리 학습을 하고 적용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 않을 수 있거든. 40 미만이라 그러면 저는 결코 늦지 않다. 3년에서 5년 안에 이 흐름은 무조건 바뀐다. 그러면 이제 앉아서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내 나이대나 경력을 봤을 때 은퇴할 때까지 지금 있는 영역에서 내가 커리어를 그냥 마무리를 하겠다. 그럼 이제 은퇴가 언제냐? 모두가 65세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뭐 회사 갑자기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뭐 대기업이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지금 시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도. 나는 이 기업만 있으면 뭐 미래에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갑자기 회사에서 정년의 시기를 뭐 당길 수는 없겠지만 뭐 희망퇴직이라든지 권고사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구조조정이 막 활발하게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기업이 뭐 한두 번 이렇게 무너지는 거야 뭐 이렇게 가겠지만 연쇄적이고 막 일어나고 이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정부도 그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게 될 거거든요. 자, 그런 맥락에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산업을 빨리 스위치하는 게 좋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회사가 작을 때 빨리 들어가는 게 좋고 그 산업에 초기일 때 들어가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커리어를 가급적이면 새로운 영역으로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6년 전에 좀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6년 전. 이건 그냥 저만의 생각입니다. 그냥 뭐 근거는 없어요. 24년부터 26년 요 사이에 급격한 준비들과 투자와 전환들이 일어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그냥 저 혼자 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현대니 삼성이니 나오는 기사들을 한번 보세요. 쭉 보시면 지금은요 리서치 중이에요.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미래 먹거리 성장 엔진을 찾고 있어요.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M&A도 하고요. 어떨 때는 스타트업 인수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모든 우리나라의 대기업부터. 그러니까 이런 어떤 리서치의 기간이 한 3년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26년도까지 대략적인 방향이 나오고 27년도부터는 아마 진짜 구조적인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안 하면 과연 2030년도에 대전환이 만약에 그때 정말 있다라면 그거를 감당해낼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 삼성이 일본 반도체 전자회사들 착살했잖아요. 한번 착살 다 해봤거든. 근데 삼성이 그렇게 안 되리란 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야 이 사람들은. 한순간에 뒤집힌다는 걸 알아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시간을 통과하면서 정말 가진 수모를 다 겪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AI에 미친듯이 투자하잖아요. 자, 그런 맥락에서 이거는 확정된 미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커리어나 여러분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전혀 새로운 직무들이 마구마구 등장할 겁니다. 마치 코딩 개발처럼요. 개발자가 이렇게 러브콜을 받게 된지도 몇 년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길게 잘 생각해봐. 지금 잘 생각해봐. 아주 긴 것도 아니야, 사실. 몇 년 사이에 지금 굉장히 크게 바뀌었거든요. 제가 보기엔 요 내용도 금방 바뀔 거다.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여기 대전환의 시대 이렇게 얘기하죠. 대전환 시대에 다들 주역이 좀 되시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서 제가 정말 제가 공감하는 거는 창조적 파괴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이 가야 될 길은 진짜 미친 척하고 이거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거 못하면 망할 거거든요. 저도 벌써 사업한 6년 차가 되는 꽤 오랫동안 이제 생존하고 있는 CEO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하는 거는 계속 파괴만 하고 있어요. 파괴만 계속 뭐 하기로 했다가 다 파괴. 비교적 규모가 작고 스타트업이니까 저는 이제 그게 좀 편한 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큰 기업이라고 거기에서 자유로울까요? 조금씩 느리게 좀 침몰할 뿐이지 어차피 파괴되는 건 똑같아요. 가능한 빨리 시장의 충격이 덜할 때 아직 매출원이 수익구조가 남아있을 때 빨리 파괴해야 되거든. 그래서 빨리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팍팍팍 가줘야 되는데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리더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법은 하나뿐이래. 통폐합과 M&A 범용제품 생산 줄이고 아직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는 스페셜티 제품 비중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똑같죠? 걔네들이 못하는 걸 해야지. 그게 강점이거든요. 강점 기반의 경영 전략을 가지고 팍팍팍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못하겠다. 그래서 이 기사의 결론이 저 너무 공감되는데 결국에는요 창조적 파괴도 사실은 기업가 정신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결국 답이 없는 거야. 여러분 기업가 정신이 뭐예요?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일에 도전해서 결국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 그냥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기업이 뭐예요? 기업. 기업을 여러 가지 한자로 쓸 수 있지만 제가 가장 공감하는 표현은 그거예요. 업을 일으키는 거. 그래서 업을 일으키기 위한 어떤 어떻게 보면 혁신이랑도 굉장히 맞닿아 있죠. 그래서 저는 업을 일으키기 위한 새로운 도전과 웨이메이커 정신이 지금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분도 혁신의 주체는 기업이다. 굉장히 공감합니다.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치인에게 뭘 기대하지 마. 엘빈 토플러가 그 얘기를 합니다. 미국도 똑같대요. 속도가 제일 빠른 게
일반 기업이고 그 다음에 NGO 단체고 제일 느린 게 정치고 그보다 조금 빠른 게 대학교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좀 뭔가 기대를 해야 된다면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잃어버린 시장을 되찾고 뜨는 시장을 파고드는 이런 일들을 해내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가 정신을 갖춘 리더로서 성장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여러분 커리어에서부터 먼저 그걸 도전해야죠. 이게 두려워서 뭐 못하고 저거 안 될까 뭐 못하고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결국에는 좀 천천히 뺏기는 거야. 천천히 뺏기는 거지 뭘 얻는다 공격적으로 나가는데 이거는 애초에 이제 불가능한 것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 나눴는데요. 경력 없는 신입은 애시당초 이런 쪽에서 시작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일곱 영역 7대 산업이죠.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런 변화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산업 쪽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런 쪽에서 시작하시면 좋겠다. 여러분의 커리어에 대한 제안을 드리면서 네, 오늘 스트리밍 마치려고 합니다.